예, 1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유명한 문제야. 센에도 있고. 자, 이 규칙. 시계에서 요구하는 그 규칙대로 우리가 잘 따르면 돼. 보겠습니다. 지금 P1, P2, P3, X 당시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가부터 보자. P1, X는 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의미합니다. 나 조건이 중요합니다. 나 조건이. 나는 PM 플러스 1. 어머나, 변수가 N이야. 변수가 N. 이제 이 N은 1, 2, 3, 4. 1, 2, 3, 4 자연수네. 그렇죠. 그때 PN, X 플러스 N이래. 이렇게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때 P10의 X제곱의 계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나를 좀 무엇인지 좀 한번 알아보자. 어떻게 대입해서.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럼 n이 1일 때, n이 1일 때, 1을 대입해 변수 1. 그러면 1 플러스 2니까 2죠. 그렇죠? 1을 대입해 변수 1, p1. 1을 대입합니다. x 플러스 1. 어머나 세상에 p1식 x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게 p2의 다항식이 되겠어. 오케이. p1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야. x 플러스 1. 세제곱, x 대신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x 대신 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느낌 옵니까? 한번더 하자. n에다 2를 대입하면,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변수 n, 2를 2 더하기 1, 3이죠. p3, 꼼꼼하게 n에다가 2, p2, n에다가 2, x 플러스 2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 우리 친구들? 그렇지. p2, 내가 P2X죠? P2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X 대신 X 플러스 2.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야.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야.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야. 됐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 뭔가 규칙성이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이니? 변수 3, 3, 3. 그러면 P4죠, 우리 친구들. 3 플러스 1. P3에다가 N이 3. X 플러스 3.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P3식에다가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하라는 거야.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하라는 거지.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하라는 거야.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하라는 거야. 웃음이 자꾸 나와. 뭔가 반복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끝났네? 어머나 세상에. 4면 3, 2, 1. 3, 2, 1. 그렇지? 3이면 2, 1, 2, 1, 2, 1이네. 그렇구나. 그럼 10이면? 10이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P10을 구하랬으니까 N이 9가 돼야 되지. 죄송합니다. N이 9가 돼야 되지. 그렇지? 그럼 P10이지. 그렇지? 그러면 P9에다가. 그렇죠? X 플러스 9지. 그렇지. 그럼 보자. 보자. 그럼 이거 3이니까 3, 2, 1. 9니까 X 플러스 9, 8, 7, 땡땡땡. 그렇지? 1. 이렇게 3제곱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X. 3, 3. 그렇지? 9, 9. 9, 8, 7.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친구들. 제곱. 너무 꼼꼼했나? 이것도 맞아요. X 플러스 9, 8. 땡땡땡 1까지. 네, 플러스 1. 됐나요? 그러면 9부터 1까지 합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이 오면 55죠. 네, 10을 덜 더했으니까 45가 되겠네. 이 정도는 에센스죠. 그래서 P10은 X 플러스 45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45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5 더하기 1이 되겠어. 근데 문제는 특정항의 계수, X제곱의 계수가 아래. 그럼 이거는 곡셍공식의 변형이죠. 그렇죠? 그럼 이놈은 3 곱하기 X의 2승 곱하기 45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놈은 X의 2차죠. 그렇죠? 2차. 여기는 2차 없네. 오케이. 그럼 계수니까 X다 1 대입하는 거지. 그렇죠, 친구들. 그래서 3 곱하기 45는 100 35 맞나? 120, 135. 여기 1, 개수의 합이니까 답은 136이 되겠다. 이렇게 대입에서 규칙성을 찾아보는 거야. 뭘 찾아본다? 규칙성.
이거는 세제곱 공식이니까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공식이잖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냐. 오케이. 그럼 a가 x니까 x 2차의 계수 3b 3b. 오케이. 그래서 135 x 2차 1 그래서 136이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 쫄지마. 대입해서 나열해보면 주칙성이 보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밝게끔 더더욱 규칙성 있게 밝아져. 됐나요? 예.